근데 막 튀었다. 어? 얼굴 튀었어? 네. 피부에 뭐 좀 떼면 되시긴 합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펼쳐놓고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얘를 놓을 거예요. 한번 놓아볼게요. 근데 중앙에 놓아주세요. 한쪽에 쏠리지 않게끔. 네. 중앙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죠. 매 순간 중앙에 오도록. 자, 여기도, 여기 보시고, 중앙에. 중앙. 예. 그렇죠. 매 순간 중앙에 오도록. 좋아요. 그 다음에는 본드를 좀덜 바르는 게 낫겠네요. 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 표현을 하는지 만두 빚듯이 요거를 중앙에 아래 여기에 이격이 없도록 딱 밀어 넣으면서 두 개의 라인을 같이 단차 없이 맞춰준다고 보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매 순간 단차 없이. 근데 요 손가락이 아래로 해서 이게 이쪽 공간에 이렇게 이격이 없도록 이렇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 한번 손 보실래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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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또 들어갈 뻔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혹시 이 뒷부분에 이격이 없게 된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여기 보면 이 공간이 이렇게 이격이 안 뜨도록 여기 딱 붙도록 중앙에서. 네. 그리고 매 순간 이 부분이 단차가 없도록. 네. 그렇게 끝까지 한번 쭉 붙여보실게요.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잔차 없이. 이 파이핑을 기준으로 해서 바느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되거든요. 이 폭이. 그래서 재단할 때도 폭이 일정하게 2cm, 2cm로 돼야 되고, 본드 붙였을 때도 얘 당연히 중앙에 와야 되고. 맞아요. 좀 저기 해서 중간에 들뜨거나 이러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조금 바로 뗀 다음에 다시. 네. 추워졌습니다.
아유, 일단 목에 담 걸려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평소 건강하세요? 너무, 그렇죠. 너무 안 건강한 것도 아닌데 건강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잠을 너무 많이 자요. 아, 저도요. 저도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체력은, 그래서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집에서는 좀 잠 너무 많이 자지 말라고. 네. 주말에도 낮잠 잔다고 하면 혼났죠. 네. 그거 창문에서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저번에 홍대 갔었던 거였거든요. 잠깐 저를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어디 놀러 갈래도 날이 너무 더워서, 예, 네, 가기도 힘들어야지. 요새는 지나가는 사람들 가죽 가방이나 네. 옷 입고 있을 때 보면 그냥 보게 됐어. 그런 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신났으니까 말했다. 그래서 저건 얼마일까? 바느질 과연 재봉틀로 있을까? 네, 그렇죠. 그걸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가방을 보면. 바느질 중에 제일 신경 쓰이는 바느질 X자로 하는 게 있던데. 맞아요. 네. 그런 거는 기계가 안 돼요. 기계가 안 돼요? 기계 자체가 안 돼서, 이제, X스티칭, 박스스티칭 이런 거. 네. 다, 오롯이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 에르메스 전시회 갔을 때, 뭐, 안에 쓰는 보강제 이런 것들도 봤지만, 그 외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도구 쓰고 어떤 약품 쓰는지도 좋았었고, 또, 사실 시연을 할 때는 핸드스티칭을 많이 보여주지만요, 그 가방 안에, 별로 이렇게 숨겨진 부분이라 되나? 아랫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머신 스티칭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혼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딱 결과물 보면 딱 보여요. 아, 여기까지는 머신 스티칭 했구나. 아, 여기는, 핸드 스티칭을 했구나. 이런. 아직까지. 그런 거, 네.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안 했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봐지게 돼요. 네. 바느질한 거 보면서 힘들었겠다. 장인이니까 얼마나 걸렸을까. 네. 그렇죠. 저거 만들고 있는 사람이 몇 살일까? 네, 자, 되셨으면 이렇게 스틱을 주시고요. 지금 저 압착을 안 줬어요. 압착 줘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여러 개 살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배우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알아봤을 때 사실 프랑스 쪽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직업학교라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거는 뭐 제한은 없지만 뭐 언어 자체가 거의 자국민처럼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그렇게 좀 돼야 되더라고요. 나이도 또 제한이 있고 그래서 나이 제한 있다는 건 조금 쇼크인데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우리 기술학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만약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간다. 네. 그러면 우리 인문계 그런 것처럼 네. 하는데 아예 이제 그런 그 작업하는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뭐 가죽 공예면 가죽 공예, 뭐 금속 공예면 금속, 패브릭이면 패브릭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좀 인정 안 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데 그
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을 굉장히 막 육성하려고도 하고, 네. 지원도 많이 하고. 네. 구두 만드는 거는 다른 구두는 또 달라요. 네, 또 달라요. 이게 같은 가죽의 소재를 써도 구두 만드는 것도 좀 많이 달라요. 네. 쓰는 약품도 좀 더 오히려 더 좀 강하고 약 좀 그런 게 있어요. 구두 재질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구두는 이제 또 그런 그 본, 그 이렇게 발 모양 본 네. 이런 것도 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제 구두를 만든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을 떠서 그 나무를 뭐 이렇게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에 이렇게 구두를 하는 그 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드는 것도 다 가르쳐 주죠. 그 스콜라 델 꾸요가 원래는 시작은 이제 그런 그 가죽 그런 용품들 예를 들면은 뭐 가방이라든지 뭐 앨범이라든지 가죽 앨범에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가죽 제품을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구두는 신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아예. 다른 그 뭐 스테파노 뭔가 하여튼 그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학교 안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다 하는 거죠. 구두와 가방, 백메이킹. 네. 둘은 이제 호환은 안 되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네, 이제 파이핑을 이렇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제가 요걸 할게요. 가지고 자 이제 파이핑 만든 거를 이 본의 판에다가 이 모양대로 저희가 붙여 볼 거예요. 네, 붙이는 방법은 스텝 바이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이핑의 중앙 부분을 한번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두 개를 접어서 같은 길이 거의. 여기 가죽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가죽을 기준으로. 네. 가죽을 기준으로 해서. 네. 네, 여기 있어요.